네, 2부 시작합니다. 짠. 네, 그래서 건전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건전지 4개로 최장 7시간까지 구독이 가능하대요. 괜찮다. 그러니까 뭐 공연이 1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이라 치면 한 7번 정도? 할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한달 내내 그냥 계속 써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리허설까지 다 가고 앉거나도 되겠네요. 그렇게 아, 그쵸, 그쵸, 그쵸. 한 6시쯤 가갖고 세팅해 갖고 8시쯤 공연하면 되겠네. 그 굳이 아 이거 빼놔야죠. 아, 빼면 되는구나. 빼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스톤 센트럴에 가면은 예, 그다 다운을 다운로드 받아서 받아서. 좀 유명한 이제 프로 뮤지션들이 만든 그런 기타 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오, 있으니까. 지금은 네. 아주 화려한 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네. 지금 이제 세팅을 좀 바꿔봤어요. 지금 마샬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네 리턴으로 해서 에그네. 지금 앞을 뽑았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여기 뭐가 있는 게 없잖아. 그냥 기타랑 여기 하나 아웃으로 나가는 잭 하나. 그리고 이게 마스터 볼륨이더라고요. 네, 예, 아웃 여기 아웃 레벨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그 3번으로 적당히 조절하시고 이거 초보자 분이나 이거 구입하신 분들도 합주실 가서 저렇게 꽂으시면 돼요. 리턴에다 꽂으시면 돼요. 네, 이 바로. 기타 여기다 꽂고 네. 리턴에다 꽂으시면 여기로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패치 레벨이에요, 패치. 오. 그리고 여기는 패치가 바뀌죠. 바뀐. 괜찮은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샬 캐비넷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이 GT1만의 그 빈티지한 톤이 아름답게 네. 재현되네요. 되게 부드럽게 묻혀가지고 뭔가 쏘지도 되게 않고 좋. 신기한 소리들도 많긴 한데 그렇게 막 극으로 가는 그런 그럼 막 소리들보다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들이 많은 것 맞아요, 맞아요. 진짜 부르스네 이거. 리버브로 들어가서 여기에 리버브 좋아요. 네. 그럴까요? 네. 자, 루프. 자. 바꿀게요. 이걸로 톤을 해야 되겠다. 해볼게요. 오.
그러니까 루퍼도 이렇게 간단해야지. 네. 지금 이 컨트롤 버튼 하나로 루프를 됐다. 예. 녹음했다. 레코딩, 더빙. 플레이, 더빙. 예. 예. 그리고 스탑은 두번 탁탁 누르면 되고요. 스탑이고요. 아니면 루프 아예 나갈 때는 그냥 이거 다 누르면 나가고요. 나가고. 스탑된 상태에서 꾹 누르면 클리어. 클리어. 네. 까지. 네. 그런 식으로 더 쉽게 루프 할 수 있으시고요. 신호도 아까 보고요. 네. 그리고 루프 이거 돌리는 구동되는 와중에 채널을 변경해 가지고 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이제 페달만 남았네요. 네, 페달하고 페달. 안에 예. 그거 있어요. 이 컨트롤 이 버튼을 어떻게 사용할까? 아. 다른 데로 가다 보면요. 네. 이렇게 예. 컨트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오. 그러면 딜레이랑 그걸 관장하네요. 네, 오버드라이브를 이렇게 키고 꺼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예. 얘 메모리 에딧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쭉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요. 네. 맨 끝에 여기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로 엔터로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네, 펑션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걔를? 네. 얘를 프리앰프로 바꿀 수 있고 FX2로 바꿀 딜레이로만 바꿀 수 있고. 네. 네, 이렇게. 오, 좋다. 네. 리버브로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어떻게 바꿀 거냐 네. 이거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리고 그냥 엑시트 나가면 되고요. 이 옆에 이 토그라고 모드 있죠. 네. 얘는 얘를 돌리면요. 모먼트 모드. 얘는 토글 모드 그렇죠? 네. 모먼트 모드는 뭐냐면 밟고 있어야 되는구만요. 네 봐봐요. 밟고 있을 때만 해당하고 네. 뛰면 바로 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먼트 모드가 있어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락 밴드면은 여기다가 딜레이만 해놓고 네네네. 백킹 치다가 솔로 할 때만 딜레이 넣고 오버드라이브 같이 넣고 네네네네. 밴은 그냥 이걸로 네. 하나면 다 되겠네. 네네네. 컨트롤 페달을 이 페달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요. 이거 네. 아주 액션이 좋네. 이게 참 네. 이게 보약 같은. 맞아요. 컨트롤 페달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얘도 이제 얘 한번 이제 켜볼게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 얘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됐어. 와우가 됐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페달 FX에 나오잖아요. 한번 이렇게 켜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껐습니다. 네. 이게 일어서서 하면 참 편한데 이렇게 밟으면 되니까 그쵸. 편한데 손으로 하려니까 역시 힘이 안 들어가서 체중이 안 실려가지고 이렇게 다니까 자세도 안 나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이 이제 저장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면은 라이트랑 익스체인지랑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라이트는 라이트를 하겠다라고 네. 엔터 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되게 이름이 나오겠죠? 네. 이름 이렇게 해서 파워 드라이브 네. 뭐 해갖고 그래서 이름 바꾸시면 네. 됩니다. 이게 간단하네. 이거 좀 네. 간단한데 한 90년대로 돌아간 기분. 좀 약간 예, 느낌. 계속 90년대가 좀 그랬잖아요. 이 화면을 보고 있자니 좀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게임기 같기도 하고요. 예, 맞아요. 이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파랑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레고스럽기도 하고 그 일본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엄청 짙은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팩토리 세팅으로 넘어가서 우리 다 이거 폭파시키고 네, 그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 가면요. 미션 임파서블입니까? 맞아요. 폭파시키고 여기 마지막에 폭파하려고 팩토리 세트로 들어가죠. 엔터 팩토리 리셋 엔터 오케이 엔터 Executing. 끝났네요. 지금 1번으로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까지 이거. 했습니다. 제가 아까 1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382,000원이에요.
아, 굉장히 싸네요. 싸죠. 그리고 굉장히 우선은 아답터를 별도 챙기고 건전지만 있으면 돼서 되고, 우선 예. 예, 좋고 뭐 해외여행 시에도 아, 그럼요. 엄청 간단해요. 그거 맞지도 않은 거. 그래요. 그게 110볼트 이런 것도 지금 다 다, 신경 안 하나도 안 써도 맞아요. 되고 그냥 건전지로 하면 아, 되고 그럼요. 네, 그냥 어디 가서든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용법 너무 간단하고 사운드도 훌륭하고 네, 그렇습니다. 한줄평 주시죠. 교과서. 교과서. 네, 멀티테스트의 교과서입니다. 아. 이거 할줄 아시면 어느 멀티가 와도 안 겁내실 것 수학의 정석 뭐 같아요. 이런 예, 거 그런 그러면 말이죠. 이 정도면 초딩들도 할수 있겠다. 그렇죠. 네라고. 그 우리 초딩들이 더 집중력이 좋아서. 이거 진짜 쉽고 쓰기도 편하고 하니까 네. 이거는 진짜 초딩들에게 제가 딱 맞는 초딩이라고 해서 너무 제가 뭐 이렇게 낮춰 보면 안 했는데 돼. 아니 어쨌 중학교 고등학생분들도 충분히 가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네. 이거 같습니다. 네. 비싸지도 않고 아주 돈 버시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자, 한줄평, 아, 별점 드릴까요? 자.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8.5! 8.0. 네. 이야, 와. 이 정도나 이 정도인 게 뭐. 네. 우선은 퀄리티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는 네. 느낌이고요. 가성비 좋고. 가성비가 진짜 확실하게, 뭐, 베일톤이나 하톤이 막 이런 애들한테 가성비라고 논하는데, 우리가 보스한테 가성비를 논할 줄이야. 그럴까요? 와, 이거 좀 되게 특이한 기분이에요. 색깔 은근히 마음에 들어요. 파랑색. 예, 파란색 거 너무 예쁘게 이거 빨 생겼어. 요런 좀 클린한 빨간색 이것도 마음에 들고. 네네. 다른 것들을 다이 2D의 이 예. 화면이 화면을 가릴 만한 다른 것들의 유용한 예. 네, 그런 장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예, 올해 한 해에도 계속 선데이 탑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새 인사를 참 늦게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